안녕하세요, 프리쌤입니다. 네, 우리 12월 꽃꽂이는요, 11월 마지막 주부터 대림절 기간으로, 예수님의 탄생 전에 4주 기간을 우리가 대림절 기간으로 하는데요. 대림환이라는 것을 통해서 촛불을 하나씩 하나씩 한 주마다 4주 동안 하나씩 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는 그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보라색, 혹은 우리가 좀 밝은 아주 환한 그런 색으로 하진 않지만 보라색으로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점점 진한 보라색으로 하셔도 좋고 초의 색깔을 다르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합쳐서 나가는 그런 주간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전에 대림절 기간에 4주 기간에는 저희가 보라색으로 그냥 구매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왜 초를 켤까? 막 이런 것들도 고민해 보실 수도 있고, 왜 보라색으로 하지?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보라색은 좀 완전한 컬러라고, 완전한 색감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할 때는 항상 보라색을 우리가 봅니다. 순결하고, 영원하고, 그리고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하얀색도 우리가 떠오르지만, 예수님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삶과 죽음 전에 우리가 보라색을 사용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연초에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보라색을 사용하고 또 대림절 기간에 보라색을 사용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관련된 삶과 태어나심과 죽으심, 부활하셨지만 그 기간을 우리가 깊이 있게 또 생각해 보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주마다 대림환을 키면서, 물론 저도 예전에는 교회 꽃꽂이도 잘 모르고, 시골 교회라 교회 꽃꽂이가 전혀 없었을 때는 대림환이 뭔지도 잘 몰랐었어요. 그리고 저부터가 꽃꽂이를 하면서도 대림환을 꼭 켜야 될까라는 것들도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하시는 꽃꽂이는 사실은 초를 생략하셔도 괜찮고, 초를 첨가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보면, 이렇게 대림환처럼 네 가지 색상의 초를 그냥 이렇게 세트로 파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조금, 이게 중간 사이즈고요. 이거보다 더 두껍고 큰 사이즈가 하나 더 있고, 요거 반만한 사이즈가 있어요. 근데 반은 너무 작을 것 같아서 큰 사이즈로 일단 준비했는데, 사실 두 개를 섞어 쓰면 좋은데, 따로따로 살 수도, 이렇게 다 한꺼번에 사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긴 걸로 샀어요. 그래서 초를 나중에 초만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초를 판매를 해보려고 하는데 아마 획재 작업을 잘해서 보내드려야 될것 같아요. 무겁기도 하지만 깨질 수도 있으니까 저도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보라색인데 초를 4개를 꽂아야 되잖아요. 근데 한주한 주마다 이 밑에 바탕은 똑같은데 초를 계속 더하고 싶으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좀 그걸 고려해서 꽃꽂이를 좀 디자인했습니다. 초를 안 넣으셔도 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지만 대리만을 넣을 거다 할때 어떤 공간을 이용할까? 이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한번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금어초예요. 금어초. 금어초 지금부터 쭉 계속 나오는데요. 첫째 주에 사용하실 분도 있고, 둘째 주, 셋째 주에 계속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우리가 대림절로 보라색을 다쓸수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라색을 쓸 수는 없어서 저는 이걸 조금 제일 진한 보라색 초와 어우러지게끔 이 금어초를 쓰고 싶거든요. 요거는 일단 오늘 금어초는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누워 있을 때얘 고개를 위로 드는 거예요, 얘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선으로 꽂아도 얘가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습성, 항글치성이라는 그 습성을 이용해서 꽂아볼 거예요. 제가 판매하고 있는 화두 중에 하나예요. 50cm짜리. 쌍장 두 개가 들어가고 뒤에 플로랄폼 반장씩 이렇게 뒤에 낄수 있는 그런 사이즈인데요. 그러니까 총세 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길쭉한 사이즈로. 그래서 여기를 좀 구역을 나눠가지고, 하나, 둘, 셋 구역을 나눠서, 가운데 파트에다가 금호초로 이렇게 왕관처럼 꽂아볼 거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금어초는 길쭉하게도 쓰실 수 있겠지만 오늘은 일부러 여기를 열어주는 형태로 할 거고요. 여기 밑에다가 가운데다 이 초를 올릴 거예요. 그런데도 이 금어초가 위쪽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초가 잘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 바꿔주거나 얘를 조금 그냥 아예 올려줄 건데
그럴 거면은 아예 큰 초를 쓰는 것도 낫겠죠. 저는 세트로 샀기 때문에 이 길이에요. 그러면 이 길이를 조금 바꿔줘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보여줄게요. 이거는 버리지 말고 같이 쓰고. 제가 그냥 이 초를 움직이지 않게 하려고 그냥 이 짧은 애들은 초 주변에다 그냥 바로 가깝게 꽂아버렸어요. 안 빠지게. 근데 아니면 이런 말채나 두꺼운 나무들을 이용해서 초를 옆에서 붙여서 같이 꽂으셔도 돼요. 한번 볼까요? 여기에다가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키가 커질 수 있어요. 테이프 혹은 이런 시중에서 오아시스 테이프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걸로 이용하셔도 돼요. 짧은, 얇은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고, 두꺼운 것도 있어요. 아니면 없으면 그냥 그 스카치 테이프 이용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3개나 4개 정도를 이렇게 꽂을 수 있게끔 여기다가 붙여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키를 키워줄 수 있죠. 더 높아졌죠. 그냥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아까 금어초로 가려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큰 초가 없을 경우는 이런 식으로 키를 높이셔도 되는데, 만약에 큰 초, 그러니까 더 단을 높이고 싶어.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플로럴 폼을 그냥 밑에다 한 장을 더 놓든지 잘라서 더 높이시면 돼요. 네, 이렇게 뭔가 포근하게 등 어떤 빛을 받치고 있네. 불을 받치고 있는 등불을 이렇게 올려드린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여기에다가 초를 색깔을 계속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뭐 핑크로 하셔도 되고 보라로 하셔도 되는데 하나하나만 이렇게 올려다 주시면 되고, 그리고 왼쪽 오른쪽을 이렇게 꽃을 완전히 낮춰서 초 하나만 두셔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초를 여러 개 두고 싶으시면은 단을 계속 높이시면 돼요. 자, 우리가 겨울에 이제 꽃을 사실 배송하기가 되게 좋거든요. 하지만 너무 추울 때는 웬만하면 제가 1, 2월에는 배송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대림절 기간 동안에는 조금 신경을 써서, 랩핑을 신경을 써서 보라색으로 예쁘게 보내드릴 생각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모양과 디자인들을 잘 이해하셔서 꽃을 꽂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전에 11월 마지막 주부터 12월 셋째 주까지 발송되는, 매주 금요일마다 발송되는 상품입니다. 상담하고 상의하고 주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초를 4개 넣었을 때 여기 안에 나무 길이로 조절하셔서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넓게 넓게 쓰시면 됩니다. 똑같은 길이로 그냥 하나, 둘, 셋, 4개 하셔도 되고, 저는 그냥 가운데 모았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니까. 자, 그 다음에는 옆란인데요. 옆란은 마사지에서 길게 쓰지 않고 오늘은 동그랗게 말아서 여기를 받쳐줄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지철사로 여기를 한꺼번에 이렇게 묶으시기도 하는데, 이 두꺼운 인맥을 이용해서 뚫어주기도 하거든요. 오늘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말아주기도 하고요. 마사지를 잘 해서. 저는 여기를 두꺼운 인맥을 뚫어서 이렇게 모양을 내줍니다. 이렇게 돼요. 찢어지지 않게끔 조심하셔서요. 얘네들은 여기에다 이렇게 감싸줄 거예요.
문란은 이렇게 한 묶음에 다섯 대거든요. 지금 이 낙단을 지금 두 묶음 다 왔어요. 원단으로 얘기를 하자 보면 다섯 개가 들어가 있는 다섯 묶음, 스물다섯 번이 한 단이에요. 크게 오늘 시장에 갔더니 이번에 추수감사주일 준비하시는 분들 진짜 많이 오셨었거든요. 근데 그중에 이제 저희 멤버십 선생님도 계셨던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많이 보고 계신다고 그러면서 얘기하셨는데, 지난해 22년도 고추수감사주일용 꽃꽂이도 많이 구매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삼나무랑 리스 걸었던 거. 그래서 그게 지혜로우시다. 이게 꼭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자, 우리 천일홍이 보라색 천일홍 진짜 예쁘거든요. 겨울 내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말리기도 하고요. 사실은 가을까지 나오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이번 달까지 그래도 계속 꾸준히 이 정도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추우면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하우스에서 농사 지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단으로 나왔어요. 근데 양도 되게 많고 사실은 이거보다 적은 양으로 나온다? 그럼 대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보라색으로 이렇게 조금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느낌을 천일홍 으로 한번 볼 건데요. 여기 주변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더해 볼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천일홍을 이렇게 꽂았어요. 되게 이렇게 안에서 막 평평평 튀어나오게 재밌게 표현하는데 제가 오늘 구매했었던 천일홍은 단이 두껍고 짧은 거여서 양이 많았는데 얼굴이 정확하게 동그랗게 있는데 대가 긴 애들은요 더 적은 양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길게 쓸 건지 아니면 이렇게 짧은데 솎아서 쓸 건지 그거에 따라서 양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걸 반단 정도만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구매할 때 양이 크면 무조건 나눠서 쓰면 되지 하지만 그 제가 배송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n분의 1로 한 벌짜리는 무조건 한 단으로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벌 시키실 때는 좀 이렇게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두 벌이면 무조건 두 단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자, 이 양옆은요 이렇게 편백 혹은 측백으로 오늘 사용할 거는 측백인데요 납작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옆으로 벌어지게끔 해줄 거예요. 자, 밑에를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오늘은 받침하는 용도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멀리 갈 수 있게끔 해주세요. 깨끗하게. 이런 거 교회 앞마당에서 키워가지고 잘라서 쓰신다는 데도 있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네. 그런 것도 참 괜찮죠. 뭐 좀 여유 있게 키워가지고 잘라서 쓰셔도 좋죠. 그냥 일반 꽃집에서도 수업할 때 좀 비싼 고가의 그런 엽소재들은 일부러 키워서 하기도 해요. 그렇게. 자, 이렇게 위아래로 하나씩 하나씩 올려다 주면서 채워주세요. 사이사이 꽃이 들어갈 거니까. 네, 이렇게 편백, 측백 이렇게 이용해 봤어요. 이 화기가 50cm거든요. 그 가로가. 근데 사실 막 70cm 이상 더 화려하게 높게 하실 수 있고 가끔은 이 플로랄폼 위에다가 플로랄폼 한 장을 더 올려가지고 높이를 막 이렇게 높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은 아까 초 할 때 얘기해드린 것처럼 초 밑에 부분 한 칸 올려가지고 위에다 초를 꽂으시거나 초의 높이를 바꾸셔도 되고요. 이렇게 만약에 근데 막 이렇게 끝까지 높이고 싶어 그럴 때는 클래식 오브제 이용하셔야죠. 네, 그럴 때는 작은 초를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제 좌우에 우리가 낮은 형태의 꽃을 꽂을 건데요. 사실 필러로 다 채워도 괜찮아요. 그런데 조금 약간 이렇게 지저분하게 보일까봐 여기다가 메스를 조금씩 공간을 차지하게 넣어줄 예정이에요.
카네이션이어도 좋고 장미여도 좋고 처음에는 하얀색 장미 쓰셨다가 점점 연한 보라색에서 진한 보라 같은 걸 쓰시면 되는데 장미는 사실 색감을 많이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카네이션을 주로 이용하거든요. 염색으로 올려서 염색물을 올려서 쓰셔도 되고 아예 색감이 진한 보라에 카네이션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아니면 리시안 소스 같은 경우도 보라색 테두리만 있는 리시안도 있고요. 완전히 진한 보라색도 있는데 지난 예전 몇 년 전에는 이렇게 보카시라고 하죠. 어른들이 이렇게 색깔 두 개 들어간 거. 그렇게 리시안 소스가 보라색 테두리로 돼서 하얀색 그리고 또 보라색 연한 보라색 이렇게 들어가 있는 리시안을 골라서 작업을 했었어요. 근데 리시안이 가격이 겨울에는 아주 비싸지는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주 추워지기 전에는 또 사용할 수 있지만 12월 내내 만약에 사용한다고 치면 또 가격이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오늘은 이렇게 염색이 되어 있는 카네이션을 한번 이용해 볼 거예요. 일단 20송이가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좀 부담이 없죠. 네, 10송이 정도. 조금 겨울 내내 볼 수 있는 것 중에는 아이리스도 있거든요. 반이 이렇게 좋아요. 아이리스도. 뭔지 아시죠? 붓꽃이라고 부르는 건데 겨울 내내 또 보실 수 있는 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도 좋고 이 카네이션을 이용해도 좋은데요. 진한 톤, 그러니까 점점 대림절에서 크리스마스에 가까워질 때는 이런 진한 톤을 넣으시고 이제 막 대림절이 시작됐어 할 때는 이런 연한 보라색을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 스토크가 있어요. 스토크, 연보라색 스토크. 그래서 이렇게 진하지 않은 이런 카네이션과 연보라색을 같이 넣는 것도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저도 되게 많이 고민이 돼요.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카네이션이 계속 언제든지 비슷한 금액대로 구매할 수 있어서 카네이션을 선택하고 싶은데 아이리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몇 송이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때 카네이션을 선택하시거나 붓꽃을 선택하실 수 있게끔 옵션을 나눠 놓을 거예요. 가격은 동일하게 갈 거기 때문에 카네이션으로 내가 스무 송이를 다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카네이션을 선택하시고요. 붓꽃은 사실 열 송이 들어있어요. 열 본. 아직 다 피지 않았지만 이렇게 해서 가격을 똑같게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제가 이제 이쪽은 카네이션으로 하고 이쪽은 붓꽃으로 해볼 테니까 선택하세요. 근데 두 개 다 선택하고 싶어요 하시면은 그거는 이제 추가를 하나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초를 잘 보여줘야 되는 이런 모양이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올라올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얘네 모양을 잘 보이려면 얘네들이 조금 낮아지는 게 좋거든요. 네. 제가 이거를 열 송이를 다 썼거든요. 근데 다섯 송이 정도만 넣으셔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옆에 붓꽃 넣어볼게요. 다 예쁘기 때문에 이런 거고, 혹시 만약에 안 되면, 둘 중에 하나 정도만 구매하셔도 되는 거니까, 다 구매하실 필요 없어요. 자, 이제 붓꽃도요, 우리가 보면 얼굴이 이제 막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 있는 초록색 잎사귀 있죠? 꽃잎을 감싸고 있는 애들은 살짝 뒤집어주면 조금 더 빨리 피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벌려주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커지거든요. 너무 예쁘죠? 이 끝에 있는 잎사귀들은 잘 사용을 안 할 거니까 혹시 얘네들을 여기 뭐 어딘가 멋을 부린 데 쓰고 싶으시다 그러면 남겨두셔도 됩니다. 자, 여기 밑에 있는 초록색, 바로 꽃잎을 감싸고 있는 이 초록색 있죠? 얘를 살짝만 이렇게 벌려주듯이 만져주면 꽃대 여기 단단한 애들이 살짝 있어요. 이렇게 살짝, 살짝. 그러고 나서 여기를 이렇게 벌려주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넣어봤는데요. 사실 이제 첫 줄, 둘째 줄쯤에는 이런 연한 색, 또 이렇게 믹스되어 있는 보라색의 염색, 뭐 카네이션도 좋고, 이런 톤으로도 가볍게 깔고 가셔도 좋을 것 같고, 10송이 다 넣었지만 5송이, 5송이 넣으셔도 돼요. 이 붓꽃을 얼굴로 벌렸더니 저는 5송이만 넣었거든요. 이 화형이 카네이션하고 다르게 조금 더 크고 화려해 보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안에 노랑빛도 있고 해서 얼굴을 일부러 벌려서 했기 때문에 5송이만 넣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을 구매하시면 5송이, 5송이 이렇게 붓꽃은 넣기가 좋으실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스토크 넣어가지고 마무리할게요. 5번 정도 들어가 있어요. 아, 6번 정도. 그럼 3번, 3번 정도 쓰면 되겠죠? 이쪽에 꽂았고요. 네, 이렇게 완성해 보았습니다. 네, 보라색의 향연이죠. 네. 대림절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보라색, 베이색, 그런 대림안을 하나씩 하나씩 더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초를 키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꽃꽂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을 일부러 아이리스하고 카네이션으로 반반 보여드렸는데, 선택할 수 있게끔 해드렸어요. 아이리스 한 단, 카네이션 한 단,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하나 그냥 더 추가하시겠다, 그러면은 옵션 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열심히 또 괴꽃꽂이 한다고 또 배운다고 이제까지 1년을 달려왔는데요. 23년도 겨울 끝까지 또 최선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요. 대림절 기간 동안에 대림안 또 띄우시면서 또 거룩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기대하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꽃과 같은 여러분들 항상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